여기는 어떻게 오신 겁니까? 미리 말해두자면 내가 담당 검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실 이렇게 면회도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집안이 연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김현우 씨 만나는 거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죠. 어떻게 오셨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꼭 말해야 됩니까? 저는 불법적인 일에는 이미 질릴 대로 질린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불법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온 겁니다. 아무튼 우리 형과 연루되셨다니 운이 나쁘셨습니다.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제가 강 검사님께 사과받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강 검사님이 하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왜입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겠군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하고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김현우 씨에게 개인적으로 짐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하고 상관없이. 대한민국 누가 봐도 다 가진 내가 그저 그런 건축 사무실의 부대표에 불과한 당신의 여자를 빼앗았다고 말입니다. 왜 그런 말을? 빼앗겼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강 검사님. 상관없습니다. 뭐라도 하나 내 약점을 던져주지 않으면 못 들어올 자리였으니까요. 너 같은 놈이 그럼 그렇지. 가진 놈들은 원래 그렇지. 뭐 이 정도 선에서 자기들끼리 씹고 찢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뭐 그러라고 하죠. 나한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실은 집사람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안에 적응 못하고 우리 집안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재벌가 사람들까지 벌레처럼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김현우 씨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낙엽처럼 굴러다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그 말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아내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고 그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왜냐? 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으셔서 온 겁니까? 실은 내 아내에게 미안해서 온 겁니다. 그 여자, 나하고 결혼한 이후 우리 집안의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좋아하는 일도, 친구도, 자유도, 여가도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여자 꼭 가지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카페에서 만났을 때 당신이 했던 말. 결혼을 해도 다 가질 수는 없지 않느냐. 배우자의 독립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게 어떤 사연이든 어떤 추억이든 인정해주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재수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가슴에 남더군요. 그래서 온 겁니다. 내가 내 아내 추억조차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집안이 또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낙엽들까지 전부 긁어갔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평생 살면서 그 여자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김현우 씨. 그리고 우리 형 문제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 심정적인 사과는 사과고 앞으로 법적으로 김현우 씨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나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현우 씨나 김현우 씨 회사에게 무턱대고 덮어 씌우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우리 집안이 저지른 만큼 그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